이 시각 증시 헤드라인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고점에서 쉬어가는 가운데 타 양극재들은 신고가 행진입니다. 신규 고객사 확보 기대감에 LNF가 또 포스코 케미칼과 코스모 신소재가 나란히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내에서는 이녹스, CNT 도전제주인 제이오, 또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는 EM플래스가 상한가를, 리튬주는 줄줄이 신고가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장중 고점을 높입니다. 28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국 박스터 인터내셔널 바이오파마 솔루션의 사업부 인수와 관련해 정보가 거론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확대에 나서면서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오프닝주가 장주 플러스 전환하고 화장품 OEM주인 CNC 인터내셔널은 6% 올라 신고가입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자원 무기화 방침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면서 관련 주인 유니온, 세노텍, 티플렉스 등이 오릅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정택은 알파프로 팀장, 소녀로 HB 투자그룹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단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이 한 곳입니다. 한 섹터를 통해서 쭉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여전히 돌고 돌아 다음 주 흔들리나 싶었는데 다시 에너지가 응집되죠. 에너지 2차 전지주의 강세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매력적이다.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할까? 수급은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갈등과 기대감 섞인 가운데 오늘 거래가 집중되는 2차 전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두 분께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2차 전지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아니, 있는데 네. 하기가 힘들어요. 있어도 2차 전지 말고는. 네. 그렇죠. 젊은 쪽 같은 게 그 뭐냐, 뭐 했었죠? 모바일 게임하고 그다음에 또 LCC 했었잖아요. 다른 분야 해주셨었잖아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오늘 LCC 또 시작하잖아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네.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전지주가 지난 한 주 동안 에코프로 좀 쉬어갔고 다른 종목에서도 네네. 조금은 자금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충전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회가 이 안에 있다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많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네. 뭐 소재주라든지 리튬 관련주 많이 올랐다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시세가 끝났기 전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를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패턴이 웃긴 게 주초에는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가 갔다가 주 후반에는 또 반도체 OLED 갔다가 이게 지금 2주째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주초에는 2차 전지 샀다가 주 후반에는 이제 반도체를 사는 게 최근에 매매 패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 잘 나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2차 전지만 다 담는 건 그것도 리스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언제 꺾인다라는 점을 알게 된다라면은 미리 좀 저희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지켜보면서 시세를 지켜보게 되면서 업종 흐름을 지켜보게 되면서 이게 꺾일 때까지 꺾이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리튬이란지 소재 쪽은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그 대안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또 뭐 장비란지 LFP하고 이지종이라는 종목도 말씀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까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고민도 상당히 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밸류체인이 다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따라잡는 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결론을 좀 내보자면은 네. 결론은 2차 전지만 담는 건 어쨌든 리스크다. 뭐 일부 장비주라든지 일부 LFP라든지 담는 건 동의를 하지만 네. 100% 2차 전지 가는 건 좀 부담스럽고 2차 전지, 반도체, 현금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가장 모범적인 어떤 정석의 답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2차 전지, 반도체, 현금 이게 없으면 너무 소외받을 것 같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손효로 팀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100% 2차 전지는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2차 전지.
네, 우선은 이제 프로 시선 때 테마를 정하는 게 보통 9시 반이나 10시 정도 되지만 오전 분위기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월요일날 제가 나온 날이 아닌데도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또 퇴근 팀장님께 또 죄송한 부분이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저보다 더 많이 언급해 주시는데 제가 먼저 픽을 해버리는 바람에 좀 2차전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또 프로 시사에서 2차전지를 말씀드리면서도 앞에서 2차전지가 언급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2차전지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2차전지 사야 되나?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완성 셀부터 이제 소재, 뭐 부품, 장비, 폐배터리까지 해가지고 2차 전지 현 시점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나오면서 오전장이 제일 먼저 시세를 보여주었는데 수급 동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꾸준하게 이어줬다라고 하면은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 확인돼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외인과 기관의 전반적인 순매도로 마감을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고 그 자금이 숏스퀴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숏스퀴즈라고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숏스퀴즈인지 좀 뉴스가 나와봐야 될 것 같고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매도가 한 5 정도 나온 다음에 매수가 1에서 2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숏스퀴즈가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량이 숏스퀴즈가 아니고 일부는 순매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한 2월 중순부터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최고가를 꾸준하게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2월 말이랑 3월 초에 나왔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리포트는 업종 대비 12개월 선행포가 더 낮은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로 간다는 거죠. 근데 2월 말부터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이제 현 위치까지 왔을 때는 업종퍼 대비 1.3배에서 1.5배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는 그냥 마냥 매매를 하기보다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면서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서 어떤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투자하는 스탠스는 유지해야 돼 리스크 관리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오늘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주인공이었었는데 수급과 함께 기민하게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오늘의 흐름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1시 지나서 좀 뉴스가 떴습니다. 테슬라가 멕시코 동북부에 기가팩토리를 새롭게 짓기로 하면서 전기차 부품 공급처를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실 테슬라의 가장 큰 이런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건 또 LNF 아닌가요? LNF가 오늘장에 사실상 뭐 주인공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이 소식에 대해서 수혜주를 어떻게 좀 거론을 해야 하는지 부품과 관련해서도 공급처를 계속해서 좀 확대하고 요즘엔 다변화하는 게 또 대세 아닙니까? 그런 측면의 뉴스 영향력, 그 무게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아직 어떤 6조 원가량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생산량을 얼마나 좀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뉴스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뭐 탑픽은 당연히 LNF겠지만 기대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장비주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장비, 있습니다. 네.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2월 중순 에코프로 BM이랑 비교될 때 사실 2차 전지 양극재 소재하면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뭐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건데 사실 에코프로 BM 실적이 먼저 개선됐거든요. 흑자 전환도 됐고 네. 이제 에코프로 BM은 2021년에 흑자 전환 성공한 다음에 2022년에 실적이 크게 상승했고 2023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 판단됐는데 LNF는 2022년에 이제 흑자 전환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2차 전지 소재에서의 상징성 에코프로 BM이 맞고, 근데 LNF가 실적이 다가오고 있고, 앵커님 말씀대로 테슬라에 대한 정통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소재주가 LNF다 보니까 그 후광이 좀 이제야 좀 빛을 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에코프로 BM이랑 LNF를 본다라고 하면 저평가 매력도가 LNF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수급 동향도 너무 좋기 때문에 LNF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부품주는 뭐 KC나 명신산업이나 뭐 셀트로모텍이나 우리산업 등이 있지만 트레이딩 스킬이 조금 부족하신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면 명신산업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KEC, 센트럴모텍 이쪽으로는 워낙 테슬라 뉴스 나올 때 반짝 움직이는 쪽이잖아요. 이쪽은 트레이딩으로 보되 긴 관점에서는 LNF가 에코프로와의 키 맞추기를 이어갈 거다 이 말씀이세요? 소재 중에서는 LNF고 장비 중에서는 명신산업. 그러니까 둘 다 매수하는 게 좋은데 네. 내가 만약에 둘 중 하나밖에 못 산다. 네.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명신산업,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LNF가 조금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을 재개하겠다. 이 내용과 함께 이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과의 공장에서 확대하기 위한 큰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와 함께 또 음극재도 같이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수혜주는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 보세요? 우선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봐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냥 뉴스 첫 줄만 봤을 때는 아 공장 증설하는구나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뉴스 안으로 들어보면은 이제 양극재랑 전고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고체에다 LFP까지. 그래서 네.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가 LFP를 꾸준히 하지 않았는데 LFP가 이제 있죠. 원자재 뭐 중국은 원자재 수급이 좀 원활한데 우리나라 원자재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LFP를 안 했었는데 LFP의 장점은 사고가 안 난다는 거지만 단점은 어떤 그 주행 거리가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점. 네네. 근데 최근에 기술력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LFP 배터리가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NCM 니켈 카드뮴 관련 리튬 관련 배터리만큼이나 좀 효율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것 같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 증설을 진행하는데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배터리를 주려고 생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흔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뭐 원통형 배터리, 뭐 전구체 배터리 이제 뭐 그런 종 이제 배터리들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좀 그에 대한 좀 관심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고평가 매력도가 아직 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에코프로 BM이랑 LNF를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나 시가총액을 봤을 때도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업종 퍼 대비 한 1.3배 정도고, 그 다음에 LNF는 업종 퍼 대비 좀 유사한 상황인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업종 대비 한 7배가량 고평가 영역이 있고 시가총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론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오전에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였는데 오후장 들어와서는 외인 순매도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말려드리지 않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그래도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수혜지만 여기에서 매력 기대 수익률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다른 쪽이 파이가 더 크지 않을까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태근 팀장님 같이 쭉 들어보셨는데 네. 테슬라 6조 원대 멕시코 기가팩토리 투자 이야기 관련해서는 소재 LNF도 좋지만 일단 첫 번째로 손유로 팀장님도 장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공장 네. 증설과 관련해서는 장비가 가장 눈에 띄는 이런 구간인데 오늘도 엔시스, PNT 네. 몇몇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물론 소재 쪽이 더 강하긴 하지만요. 장비 쪽은 여기에 대한 뉴스 수혜를 어느 정도 다 받을 수 있을지 꾸준히 장기 관점에서 매력적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뭐 증설 이슈가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장비주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재주가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네. 일단 소재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증설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증설된 캐파가 돌아가는 시기가 2025년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소재주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이 투자로 인해가지고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소재가 투입되는 시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한 2년 정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신규 투자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또 주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장비주가 그래도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 장비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장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뭐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년 네. 같은 경우도 오창 공장에 이제 4680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4조 투자를 했는데 또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어떤 딜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네. 7.2조 투자를 한 상황이거든요. 합쳐 11조 정도 투자하는 건데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어디냐 그 테슬라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서 공장을 만들 건데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공장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차 4680 배터리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ESS용 그러니까 탄소 중립 때문에 ESS용 지금 LFP 배터리도 이제 같이 만들 거거든요. 네. 라인을.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요게 장비가 계속해서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벤더로 지정이 되는 업체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시스, TSI, PNT 이런 종목들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오늘 부각되는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GI텍이라는 종목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코인테크라든지 하나 탑 머티리얼이라든지 그리고 TSI라든지 그리고 윤성 FNC라든지 이런 종목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마치 너무 많이 가버렸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면은 오늘에 와서도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 종목들은 분명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우리가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매수가 가능하느냐 이거를 좀 무시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금양이라든지 뭐 코스모학 같은 이런 기업들은 리튬연제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추천드린 게 맞나라는 저희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2차 전지 업체들 우리나라 셀 업체들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전 시간에 한번 참고서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에 아워넥스트 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진출했다든지 그리고 네. 다이슨도 앞으로 2차 전지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본다라면 또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과 뭐 테크니컬 미팅 했던 부분들을 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좀 더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장비주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보냐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래도 장비를 보는 게 뭐 수익적인 측면, 리스크적인 측면 봤을 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GI텍은 저희 앞선 코너에서도 경이로운 소문에서도 다뤄드렸었고 프로의시선 또 염정 차장의 토픽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장비 이야기를 두 분 다 네.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이전에 장비 다룰 때 토픽으로 네. 주셨던 부분 좀 AS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정 팀장님은 지금 ESS 이야기도 하셨고 다이슨 네네. 이야기 하실 때 탑 머티리얼 이야기를 해주셨단 네네. 말이에요. 모 회사인 코인테크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탑 머티리얼은 지금 수익률이 거의 50%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만큼 꽤 핫해요. 이거 AS 어떻게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좋다라기보다는 업종이 그냥 이끌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럴 땐 챙깁니까? 네, 챙긴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죄송하게도 정말 바닥이 뭐 원단위까지 네. 이런 단위까지 다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프가도 예.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어려운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적당히. 많이 먹었잖아요. 한 달 사이 50% 상승이면은. 그쵸. 충분히 많이 상승했다고 봅니다. 네. 물론 더 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적당이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뭐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탑 머티리얼도 솔직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3월에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50%가 간 거지만 3월달만 보게 되면 139%, 140%거든요.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요 정도면은 수익을 챙기자.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프로시선 꾸준히 봐주셔서 수익 챙겼다면 또 축하드리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우리 손 팀장님이 기존에 장비 이야기 주실 때 TSI 봐주셨어요. 40% 넘게 수익 보면서 2월 말에 이제 공략주로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도 5%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미 연고점이 나오고 신고가가 나온 종목인데 추가 전략은 이것도 챙겨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도 좀 겸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겸손히 말씀드리고 일단 1차 목표가 1,800원이었기 때문에 뭐 전량 매도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절반 비중 들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들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TSI가 2차 전지 믹싱, 용매 믹싱 장비를 제조 납품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주 납품처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전방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당시에는 외인과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최근에 눌림목 구간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네. 이제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에 대해서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공격적이지 않고 정말 단기적인 차익실을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통 어떤 모멘텀이랑 수급이랑 추세 보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는 어떤 수급에 의존해서 말씀드렸다가 좀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내비춘다고 해서 전량 매도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재 2차 전지 시장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보유하신 비중 중에서 보유 비중을 안 줄이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현재가에서 절반 정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스탑로스, 내가 조금 손실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은 한 12,200원에서 12,300원 구간, 이 네.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남은 보유 비중은 추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차익 실현을 일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탑 머티리얼 그리고 지금 TSI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장비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 좀 강하죠.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LNF가 주인공이다. 앞서서 이야기 같이 나눠봤잖아요. 그리고 그 수급이 LNF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또 에코프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난 금요일, 목요일에 또 신고가를 내고 BM은 연 이틀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극재로 보면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케미칼 다 신고가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이제 쉬어갑니까? 일단, 너무 조심스럽게 여쭤보게 되네요. 네, 일단은 보고 있는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보셔도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는 수급을 열어보시면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꽤나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더 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전문가분들 아마 안 계실 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 투자분들이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전문가분들께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해외에서 수주를 따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개선될 거니까 지금 뭐 겁먹지 말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에 동조하셔가지고 지금 매수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투자하실 때 그거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한 세 번 정도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했다는 부분이고 언제 추세가 꺾일지 전문가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투자했을 때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분할 매수 관점. 그다음에 네. 내가 만약에 물렸을 때 뭐 6개월, 1년 동안 대응했을 때 어떤 비밀 언덕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때는 당연히 해당 종목을 갖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 된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 BM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LNF가 매력적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변동성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크다는 거를 예. 저는 뭐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런 변동성이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고 네. 이제 LNF가 빛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들이 LNF와 관련이 있는 테슬라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긍정적인 뉴스를 갖고 예. 왔고 수급 동향도 LNF는 지금 4거래, 5거래가량 외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저평가 매력도는 에코프로 BM보다 LNF가 크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안정적인 관점으로는 LNF가 낫다. 그렇게 좀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음극재, 리튬, 폐배터리 다 좋잖아요. 네네. 정 팀장님, 저 리튬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포스코, 엠테, 금양 다 신고가예요. 어반 리튬까지. 네. 이번 주 IRA도 세부 법안도 나오게 되는데 네. 유럽 쪽의 핵심 원자재법 영향 계속 받는 거예요. 특히 리튬이 강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일 겁니다. 네. 근데 들썩이는 것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우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네. 쉬었다가 나올 때마다 단발성으로 튈 것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저는 전자보다 후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차라리 볼 거면 양극재보다는 차라리 음극재 쪽으로 KBG라는 종목을 차라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양극재보다 음극재 쪽 보신다고요? 너무 높잖아요, 양극재. 그러니까 키 맞추기가 이어질 거다. 키 맞추기보다는. 반대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키 맞추기보다는 그냥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순환매 관점에서 보고 싶고, 그 맞습니다. 물론, 가는 놈, 가는 말이 올라타야겠고, 가는 놈이 더 간다. 맞아요. 저 동의를 하는데. 네. 그 말에 저는 안 올라타고 싶다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좀 안전을 택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거 롤러코스터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리튬도 지금 조금 위험할 네. 수도 있겠네요. 그 시세로만 보면 너무 강하고 솔림이 네, 강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 3주, 2주 전, 3주 전부터 제가 일관되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소재하고 리튬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비랑 LNF 비중이 좀 상당히 낮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가겠습니다. 상승 여력 남은 관심주 네. 그 안에서 조금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 높은 쪽 주실 것 같거든요. 정 팀장님. 네. 저는 그
TSI가 없어서 아마 TSI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오셔가지고 네.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네. 이제 부각된 종목들 중에서 좀 선택을 했거든요. 장비 가져와 주셨어요? 네, 또 장비입니다. 어딘가요? 네, NCS라는 종목인데 네. 요게 또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재밌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검사 장비 관련돼가지고 LG 에너솔루션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좀 디테일하게 13,1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비 안에서 기회 주셨습니다. NCS 10% 상승으로 14,320원 움직임인데요. 17,500원까지 여력 보고 있습니다. 장비 안에 탑픽 나왔습니다. 손 팀장님의 탑픽은요? 저도 장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명 펜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정밀 공정 장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 주요 판매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이제 업종 대비 저평가의 영향이 있다가 이제 고평가의 영향으로 서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을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 따라 붙어도 되지만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주 중에서 아직 저평가 또가 상당하면서 아직 큰 거래량 실리지 않은 장비주는 좀 펜트론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펜트론이 생산하고 있는 장비의 대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증설 뉴스에 따라서 수혜주가 펜트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제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네. 외국인은 공격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 좀 지지될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9,300원 말씀드렸는데요. 9,4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8,800원 잡고 1차 목표가는 10,5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후에 만 원을 못 넘겼어요. 펜트론이 사흘째 외국인 수급과 함께 양봉 기록하고 있습니다. 10,500원까지 보자 펜트론으로 탑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NCS 펜트론 두 분의 2차 전지 안에서의 탑픽은 장비로 추려드립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해보시고요. 프로의 시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손유로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